안녕하십니까. 철도기술안전과 권영규 사무관입니다. 국토해양부는 올해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 사고와 잦은 차량 고장에 따라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우선 차량 고장 최소화를 위해 주요 부품 교체 및 정비 기술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. 노후 전기시설 개량, 선로 전환기 실시간 장애 감시 시스템 구축 등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. 철도공사의 안전조직을 기존의 수송 부문에서 분리하고 기동안전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 상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.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등 법적, 제도적으로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